죄송하지만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만 좀 씌워주시겠어요? 젖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좀 들어오세요, 일로. 왔다. 고맙습니다. 오늘 비 온다 그랬어? 아니, 왜 죽살 놀래? 그래서 결국 못 만났어? 아유, 비웅신. 야,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뭐 했냐? 어? 어느 학교 다니는지만 물어봤어도 됐잖아. 그러게. 그러길래 내가 누누이 말했잖냐. 평소에 인마 철저한 준비를 해두라고. 스탠바이. 뭘 준비해?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100가지 표정, 1000가지 멘트, 인마. 이거. 아이고, 비웅신. 제 발로 걸어와가지고 그래 나 잡아먹으라는데 그걸 안 먹냐? 온 사람 성의가 있지? 에이구 야야야 아까운 민간인 싸 축내지 말고 군대 가가지고 짬밥이나 처먹어라. 나는 간다. 안 그래도 오늘 휴학기 될 거야. 뭐? 정말이야? 진짜? 야 어차피 학기 시작했는데 이 학기라도 맞춰가지 왜? 언제 갈 건데 미루면 뭐하냐. 빨랑해 치고 와서 영계들이랑 놀아야지. 영계? 영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느 눈먼 연계가 너한테 잡히냐? 몰라. 응? 왜? 뭐야? 꼭 자루잰 것처럼 양쪽을 똑같이 만드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몸이 완전한 대칭이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만져보라. 이조백자의 이파리도 얼핏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잘 보면 한쪽은 세 번 갈라지고 다른 쪽은 네 번 갈라져 있다는 말이지. 이게 바로 절묘한 대칭이라는 거야. 자 그럼 시작들 해봐. 야, 근데 자네는 뭔가? 야 보고 싶어서 봐. 있습니다.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 작품을 감상하고 싶단 말인가? 어쨌든 잘 됐구만.
보라고. 지금 저 친구 얼굴이 바로 절묘한 대칭이야. 표정이 풍부한 얼굴이라고. 틀뜨기 전에 저 친구 얼굴을 잘 보고 참고하라고. 김지수. 네. 서인호. 네. 서인호. 또 결석이야? 죄송합니다. 서인호 앞으로 쭉 나오지 말라고 그래. 낙제라고. 저기요. 예. 이것 좀 잘라주실래요? 아, 예, 예. 새끼, 아이고 턱질하고 자빠졌네. 엄마, 너 뭐 얻어 먹을 것 따고 엄마, 네 전공 수업 빼먹고 엄마 특가 가가지고 너 왜 턱질하고 자빠졌냐? 정말. 너 첫눈에 반하는 거 안 믿는다 그랬었잖아. 그랬지. 야, 근데 그건 맞는 말이다. 어? 나 당신한테 처음 보는 순간 반했어요. 이거는 나 너랑 이거 하고 싶다 이거거든. 저 새끼 좀 이거 하고 싶다 그러는 거 아이고 새끼냐? 너 엄마 버스정류장에서 그 여자 볼 때부터 엄마 너 꼴려가지고 엄마 너 섰지? 응? 새끼 너 엄마 뻣뻣해가지고 어떻게 걸어갔냐? 응? 야 사실 그 애가 뭐가 예쁘다고 너 그러냐? 지난번에 보니까 엄마 가슴도 엄마 숟가락 엎어놓은 것처럼 엄마 좀만 해도 돼? 자 이리 와! 아이 새끼 나 때문에 삐졌나? 야 저기 야 무섭다 무서워. 어? 그래서 아까부터 창밤만 대다 보고 있었구만. 응? 차,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더니 아우 새끼 저거. 아니 그거 알아요? 제가 태희 씨한테 마법 걸었어요. 물건 줄 때 새끼 손가락 이렇게 피라고요. 그거 얘기하려고. 야 요새 그 국문과 남학생 며칠째 안 보인다. 그러게. 야, 내가 너무 쌀쌀맞게 그래서 포기한 거 아니야? 진짜 나라니까. 땡큐. 근데 그 남학생 요즘 통 안 보이네? 너도 그 남자 얘기야? 어? 야, 그게 그렇잖냐. 아, 왜 나 김밥 먹을 때 당근 있으면 악착같이 골라내고 먹잖아. 근데 엄마가 당근을 아예 안 넣고 싸주니까 되게 허전하더라. 그러니까 뭐야? 그 남학생이 너한테 어, 당근이야. 바로 쏟아지네.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나 가지고 왔어. 일기예보에서 오후에 소나기 온다 그랬거든. 역시 인태이답다. 야야야, 인우 설마 오늘 오겠지? 글쎄, 얘긴 했는데 요즘 밀린 리포트 쓰느라고 정신없더라고. 야, 왔다. 어디? 인우야! 야! 야, 씨, 마지막으로 인우 살아있구나, 어? 야, 빨리 와, 인마!
야, 너 라면 몇 개 갖고 오냐? 뭐야? 그러게. 야, 쟤 지금 조석 가염티 가는 거냐? 우리 가염티 안 가고? 야, 서인호 왜 절로 가냐? 아, 미쳐서 그래, 미쳐서 저거. 어? 친구고 뭐고 없구만 기집애한테 미쳐가지고. 야, 저게 사랑이냐? 그럼 네가 하는 게 사랑이냐? 저 아래 뛰어내리면 어떨까? 죽겠지. 저렇게 폭신해 보이는데? 너도 와서 좀 봐봐. 내가 볼게. 인우야, 나 뉴질랜드 가고 싶어. 뉴질랜드? 응. 거기 가면 절벽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있대. 뛰어내리려고? 어. 뛰어내려도 끝이 아닐 것 같아. 그래, 같이 죽자. 안 죽어, 안 죽게 해놨다니까. 아니야, 그냥 같이 뛰어내려. 뭐 그냥 정말 같이. 정말 안 죽어. 같이 죽어, 그냥 같이 뛰어내려. 너 진짜지? 어, 깜짝이야. 이리 와봐. 아, 야, 이리 와봐. 야, 빨리 좀 내려가자. 어? 내려가자. 이리 와봐. 저기 봐봐. 어?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 거꾸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똑바로 보인다. 그거 알아? 어? 정말 그러네. 그치. 이것도 볼록렌즈 오목렌즈 그런 건가? 아, 인우 너 국문과지? 응. 왜? 나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젓가락은 시옷 받침이잖아. 어. 근데 숟가락은 왜 디귿 받침이야? 어? 그러니까 수에 디귿 받침한 글자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국어사전 찾아보면 숟가락 딱 하나밖에 없거든. 어차피 두 개가 발음도 똑같은데 숟가락도 시옷 받침해도 되잖아. 어? 아, 나 배고픈데. 어?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젓가락은 이렇게 집어먹으니까 시옷 받침하는 거고 숟가락은 이렇게 퍼먹으니까 디귿 받침하는 거지. 이게 약간 이렇게 디귿같이 생겼잖아, 모양이. 너 국무과 아니지? 어? 아니지? 야, 그거 4학년 대야 배워. 뭐? 이거 먹어. 고마워. 있다. 수에 디귿 받침한 놈만 숟가락 말고 또 있다. 그래? 뭔데? 숟갈. 세상에 사랑이 떠나는 노래를 들은 테이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성인우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언제 신청했어? When I fall in love. 사실 난
첫눈에 반하고 영원을 생각하고 뭐 장담하고 그런 거 다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했었거든. 나도 그랬어. 너 처음 봤을 때 우리 사랑하게 되겠구나. 라이터네? 어? 너야? 응. 와, 이거 닮았다. 나 대학 입시 준비할 때 틈틈이 만들었던 거야. 언젠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때 주려고. 사실 나 대학 와서 미팅도 해보고 프로포즈도 받았었는데 막상 이거 주려고 그러면 아깝더라.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다시 돌려달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부터 들고. 근데 지금은 조금도 아깝지 않아. 근데 걱정되는 건 하나 있어. 뭐? 너 담배 피는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 아니야, 나 담배 피워. 너 만날 때만 참은 거야, 너가 싫어할까 봐. 그랬어? 아니야, 나 담배 멋있게 피우는 남자 좋아해. 아, 그... 아, 나 그동안 괜히 참느라고 혼났네. 야, 근데 진짜로 잘 만들었다. 닮았어. 그래. 천천히 쭉 삼켜. 그렇지.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려가지고 내뱉어. 천천히 내뱉어. 아, 아이고. 야, 괜찮냐? 야, 근데 멋있게 피는 거 어떻게 피는 거냐? 그거 좀 알려줘. 멋있게? 야, 봐봐, 봐봐, 봐봐. 자, 야, 그 제일 멋있는 거야? 야, 죽이지. 그럼 이거 미팅 가서 한번 해봐라. 여성들이 그냥 쓰러진다. 아니.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 다 필요 없는 건데. 안 돼. 야. 너. 태랑 이거 했냐? 아 야. 태희같이 도도한 애는 막 네가 먹어야 막 네 여자 되는 거야. 아 너 진짜. 야 시끄러워 인마. 아니 그런다고 코 끼는 여자가 어딨냐 요즘 세상에. 응. 아니 그리고 가잔다고 따라가면 그건 볼장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야죠, 선생님. 남자답게 말한다고 나 너랑 자고 싶어 이러면 좆대지. 너 내가 시킨 대로 해. 태희한테 진솔하게 둘이 얘기 좀 하자고 해. 그런 다음에 추우니까. 야, 야, 내가 바보냐? 나도 그 정도 좀은 아는데 태희랑 나랑은 그런 사이 아니라니까. 아, 근데 너 요즘 만나는 애랑 잘 돼가냐? 누구? 아, 야, 너 걔 봤지? 야, 걔 이쁘지 않냐? 그럼 이번엔 좀 제발 좀 오래 가라. 아이, 그러게. 난 걔랑 보면 설레인다. 아니, 그럼. 어? 뭐가? 뭐가 됐잖아. 그 진솔하게 대화를 하고서는 뭐. 아이, 아니, 얘기해봐. 야, 그러니까. 응? 추우니까 따뜻한 데 들어가자고 그래. 어? 여간방 있잖아. 빈방 많았마. 어? 들어가서 땀나니까 좀 씻어야겠다고 하면 씻어. 추운데 무슨 땀이 나? 다 땀 남마. 택시 타고 가. 야, 야 인태, 감기 걸려. 여기서 집까지가 얼만데? 뭐야? 나랑 같이 쓰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야, 그럼 네가 가져가. 알았어. 나 따로 갈 테니까 유산 띠가 가져가라고. 싫어. 네 거 집에 가져가고 싶지 않아.
뭐? 뭐라고? 못 들었니? 네 거 집에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다고. 꼴도 보기 싫어. 왜? 또 못 들었니? 다시 말해줘. 열 분이라도 말해줄 수 있어. 네 물건! 고마워. 안 가고 있어줘서 고마워.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 니한테 가지만 말아라. 그대로 있어라 제발. 그럼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한다. 왜 따라해? 어? 뭐? 나도 여기서도 생각했어. 서인우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앞으로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한다. 너 처음 만났을 때 같이 썼던 인상이다? 알아? 어, 알아. 알아? 어, 알아. 알면서 그렇게 못되게 됐어? 응. 여봐. 나 너랑 자고 싶어. 나도. 여기 가자. 여기? 그만 헤매고 그냥 여기 들어가자고. 쉬었다 가실 거죠? 예? 아, 쉬었다 가실 거냐고요? 그냥 조금만 쉬었다. 예. 5,000원입니다.
아이고, 무섭다. 앉아. 갑자기 딸꾹질이 나오네. 야. 물 마셔. 응? 아니, 아니, 내가 갖다 먹어. 괜찮아지겠지마. 저기... 응? 트레이 볼래? 아니... 그래? 아니 아니야. 아니, 여기도 추워. 아니 아니. 여기도 따뜻해. 그래.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너 긴장하면 따국질하는구나. 아님 흥분하면 하는 건가? 걱정하지 마. 나 어디 안 가. 나 그대로 있을게. 지금 모습 그대로.
다녀와. 네. 그것도 보자. 누나, 이리 잘 봤어. 추가 뒷북 연락해. 알았어. 그럼 당연히 내가 같이 가야지. 근데 혹시 좀 늦더라도 꼭 기다려야 돼. 알았지? 야, 우리 사장님 누구래? 수학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진짜? 어. 야, 체육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어? 야, 어이 진짜 나 먼저 갈게. 아유, 저 새끼 또. 야, 이만빈! 너 거기 안 서? 이게 뭐냐? 낙서요! 지구다. 이 지구상 어느 한 곳에 요만한 바늘 하나를 꽂고 저 하늘 꼭대기에서 밀실을 또 딱 하나 떨어뜨리는 거야. 그 밀씨가 나풀나풀 떨어져서 그 바늘 위에 꽂힐 확률. 바로 그 계산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확률로 니들이 지금 이곳 지구상의 그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 중에서도 서울, 서울 안에서도 세연고등학교, 그 중에서도 2학년 그거로도 모자라서 5반에서 만난 거다. 지금 니들 앞에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엄청난 확률로 만난 거고 또 나하고도 그렇게 만난 거다. 그걸 인연이라고 부르는 거다. 인연이란 게 좀 징글징글하지? 자,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너희를 못 살게 굴 담임이다. 국어 담당이니까 아주 지겹게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은 서인우다. 안 써줘도 되지? 어차피 니들 앞으로 담임, 꼰대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거 아니야? 아니요. 오, 담탱이야. 우리 반에 천하장사가 있던데 이번 걸. 그래, 봉거리. 오늘은 봉거리가 1일 반장이다. 인사부터 해봐. 봉거리! 차렷! 큰 소리로. 차렷! 더 크게! 차렷! 옳지! 경례! 안녕하세요! 야, 너도 받았어? 봐봐봐봐. 네 건 예쁘다. 내 건 커플제야. 아, 커플? 어? 그게 뭐야? 걔가 자기 명의를 신청해서 내가 쓴 전화번호까지 걔가 내주는 거야. 진짜? 너무 잘했지? 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난 내가 내? 자. 싫어. 뭔 줄 알고? 뭔데? 이거 입고 나 꼭 보여줘야 돼. 알았지? 야, 봐봐. 나온다.
애들 뭐야? 너도 진짜 죽을래? 뭐야 이거? 몰라? 브라자야. 반스도 같이 샀는데. 네 눈엔 내가 이 정도로 글래머로 보이니? 아니. 와. 전혀. 일부러 제일 큰 거 산 거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입고 보여달라고. 이 정도면 흘러내리겠지? 해줘. 단단히 빚은 거 같은데 좀 심했나? 야, 입을 거 같지 않냐? 야, 상상하지 마. 상상하지 마. 에이씨. 형아. 안녕하세요. 그래, 사탕들은 다 좋냐? 아니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첫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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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잊어버렸어. 자, 수업하자. 응? 아~ 왜요? 선생님 첫사랑이 딴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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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얘기해주세요. 첫눈에 반했어. 어떤 비 오는 날. 그거 생뽕이잖아요. 그거 그냥 여자 꼬실 때 하는 말 아니에요? 그건 생뽕 맞지. 첫눈에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 건 지금 네 얼굴이나 네 몸매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거든. 근데 사랑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풍덩 빠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드디어 이제 만나는 거야. 나랑 오이즈처럼. 튀어! 야 인마! 야 이 시끄러! 저리 시끄러만! 야 거기 앉아 이 시끄러! 너? 하기 한 마리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지. 인마! 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아무데나 들어와? 멋있으면 다야? 빨리 가 잡혀. 자식. 아, 선생님 미안합니다. 아, 잠깐만. 어, 저기 있네 저 새끼 저거. 어? 너 이 새끼. 어? 아, 아직도 너 그 손보는 걸 못 봐주고 있으니까. 어? 이 나쁜 새끼. 아, 애들이 담배를 몇 번 했는데요. 담배요? 아, 그렇다니까 이놈이. 어? 보셨습니까? 아니, 선생님은 냄새를 맡아봐야 똥이 굴인지 아십니까? 이 새끼 이거 작년도 몇 번씩 그랬다고요? 이건 난 당장 대학교 이래 이거! 여보세요! 아이 저 선생님! 민혁기 정말이야? 네가 그랬어? 아이 참... 민혁기 대답해! 네가 엄청냐고! 아이 저놈 봐 저거! 어? 대답 못하는 거 저거! 어? 대답하면 믿어주실 거예요? 어차피 안 믿으실 거잖아요. 그냥 잘라요! 이 자식이 저런 싸가지 없는 놈 말아요. 어? 민혁기 네가 훔쳤냐? 아니요. 하하, 저놈 이거 배짱 좀 보소 저놈 말하는. 어? 아닙니다. 아니 선생님. 이 녀석 아닙니다. 이 녀석 손보르시 좀 나쁜 모양이죠? 몰랐습니다. 선생님. 네. 이 녀석 거짓말 안 합니다. 그건 내가 압니다. 아, 난 미치겠네 정말. 만약에 지금 이 녀석 거짓말 하는 거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 아, 아니 선생님 지금 말한 거 봤잖아요 저 싸가지 놈. 아, 저놈 지금 거짓말 하고 있어요 저놈. 아, 저 나쁜데, 야, 인마! 너 똑바로 얘기 안 해? 어? 아, 내 좀 미치겠네, 저 때문에 저거. 어릴 때부터 난 아주 약하고 울보여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날 믿고 항상 내 편이 돼주셨어. 내가 너희들 편인 것처럼 말이야.
난 무조건 너희들 믿는다. 배신하지 마라. 예. 들어와, 들어와. 야, 자꾸 데이트 신청을 거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그치? 왜? 아니야. 야, 그래서? 뭐야? 아니, 내가 원래 농구 좋아하는데 잡았다! 슛! 골인! 이현빈? 신영호? 너! 이거야, 엄마! 됐으면 됐으면! 아, 떴어. 아, 나도. 아,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야, 김선철. 피해. 맨날 미소. 배신하지 마라. 아유, 저게, 이씨. 야, 야, 근데 어제 우리 담임선생님 진짜 멋있지 않았냐? 야, 네가 웬일이냐? 선생님 짤다 오시고. 어? 담임선생님은 선생님 같아. 그래, 맞아. 오, 신영호. 그만 들어가자. 음악실 가야지. 그래, 가자. 아, 지겨워. 가자. 또 음악 시간이야? 최 선생님. 예. 아까부터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이고, 그냥 애들 노는 게 귀여워서요. 귀여워요? 선생님 아직 애들한테 들당해 봐서 그래요. 아휴, 전 아주 그냥 징글징글해요. 복장 검사. 네, 수업 없으세요? 아, 예, 있어요. 때리면 성폭행. 니들은 야리꾸리하게 온갖 치장 다 하고 다니면서. 저 따라오신 거 아니에요? 난 나 쫓아온 줄 알았는데. 아, 저 진짜 마법에 걸렸던데요?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손가락 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산도 잘 썼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구나. 근데 왜 그동안... 근데 왜 아는 척 안 했냐면요. 조심하고 싶었어요. 아는 척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 봐요.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혹시 왈츠 출 줄 알아요? 저 요즘 교양 체육 시간에 배우거든요. 남자는 왼발이 앞으로 나오고요, 여자는 오른발이 뒤로 나가는 거예요. 자, 해봐요. 시작. 하나, 앞으로, 둘, 셋, 뒤로요. 하나, 둘, 셋. 손이 차가워요. 저 원래 손 차요. 마음이 뜨겁다 보니까. 쉽죠? 잘 되죠? 다시 좀 크게 돌아요. 시작. 어, 그래. 가자. 야, 나. 안녕하세요. 응, 어, 그래. 차 안 갖고 다니세요? 어, 가까워. 난 저 역전에 그 대성 아파트 살아. 어, 그러세요? 왜, 너도 거기 사니? 아니요, 혜지요. 아시죠? 육반의 어해주. 어, 그래 그래. 야, 그렇구나. 다음에 제가 한번 모셔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래. 야, 거기 사시는구나. 대성 아파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사네. 어, 혜주다. 선생님, 저 먼저 갈게요. 어, 그래. 혜주야. 야, 야. 오. 아, 서 선생, 내일 체육대 때 누구랑 뛸 거요? 예? 사저지간 2인 3강. 아, 하긴 서 선생은 남학생반이니까 제일 빠른 놈하고 뛰면 되는 거죠? 어디 보자. 5반에 제일 빠른 놈이, 오, 조재일이 이놈. 체리가 제일 빨라요. 100m가 12초이야. 2학년 5반에 서 선생님하고 조재일이. 제가 그럼 묻힐게요. 하나의 묶은 발트를 족발. 아셨죠?
현빈아, 선생님인데 지금 검사하다 보니까 너 노트를 안 냈더라? 냈어? 그래,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찾아볼게. 그래, 잘... 내일 보자. 그래, 잘했어. 뭐가 무서워?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야, 너 자유로 들어봐야지. 그게 또 한스를 하잖냐. 서서히 올라가다가 딱 멈추면 가슴이 탁 하고 멈추는데, 야, 떨어질 땐 끝도 없이 떨어진다. 그래, 내가 데리러 갈게. 그래, 잘 자. 왜? 임현빈, 너 도대체 누구랑 이렇게 오래 통화를 하는 거야? 어해준이? 선생님? 그래. 선생님인데. 아니, 한 시간을 넘게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어서. 미안하다, 소리 질러서. 놀랬지? 그래, 그럼 자라. 하실 말씀 있어서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렇구나. 참, 아니, 근데 뭐 내일 학교에서 얘기해도 돼? 내일은 일요일인데요. 아, 내일이 일요일인가? 아, 그렇지. 그럼 내일 잘 쉬고, 그리고 월요일 날 보자. 너 뭐해? 그림 그려. 뭐 그리는데? 작품. 변태 저지! 아, 왜? 이쁘잖아. 맨날 이런 거나 상상하고 있고. 그럼 진짜로 벗어주게? 야, 너! 아, 거봐! 그러니까 그냥 상상만 하는데 왜? 손이 차네? 마음이 뜨겁거든. 왜? 한 번만 만져보자. 뭘? 네 가슴. 아이, 변태! 야, 너! 너 진짜? 야, 나 변태 아니야! 야, 나 변태 아니라니까? 야, 너! 뒷거리를 방황하던 나는 방황하던 나는 어느덧 소를 본 대학의 낯선 거리를 대학의 낯선 거리를 5년 동안이나 애롭게 서성거린다. 애롭게? 외롭게? 외롭게. 첫 짧은 소리 내서 귀여운 건 5살 때까지야.
자긴 뭐 그렇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말해? 재수 없어. 틀린 거 가르쳐주는 게 선생님이 하는 일이잖아. 뭐? 그렇잖아. 억울하게 야단 맞은 것도 아니고 네가 틀린 거 지적하신 거 아니야. 재수까지 없을 게 뭐냐? 너 지금 담임이라고 편대는 거야? 편은 무슨 편, 유치하게. 내려줘. 걸어갈래. 그럴래?